민주당의 박강원 원내대표가 IAEA 보고서가 정치적인 보고서라고 밑밥을 깔면서 IAEA 보고서를 믿지 않으려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 신지호 의원이 논평했습니다. 근데 이게 지금 저 IAEA가 그 보고서 내면서 사무총장이 친절하게 설명을 했잖아요. 2년 이상 해온 작업이다. 네. 윤석열 정권 출범한 지 얼마가 됐죠? 1년 조금 지났죠? 그럼 2년 이상 IAEA 11개국, 시료를 공유받은 나라 5개 국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럼 그 전에, 윤석열 정부 전에 1년 이상은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거예요. 그때 왜 가만히 있었어요? 때려치자고 했었어야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요. 자기들이 무슨 행동을 과거에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계속 하는 거예요. 이 박강원 원내대표, 저는 이 얘기가 공당의 원내대표 입에서 나올 얘기인가. IAEA 보고서가 객관적 보고서라기보다는 일본 맞춤형 보고서다. 그래서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요. 일본이 IAEA 그 요원들을 뭐 돈으로 매수를 했다. 이게 더 탐사에서 또 가짜뉴스 보도한 건데. 더 탐사가 뭐 전과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. 청담동 술자리부터. 그 공당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거나 믿고 그 얘기를 하는데, 그 전혀 가짜뉴스일 뿐더러, 지금 아까 분담금 우리 정혁진 변호사가 그 했는데, 중국이 두배더 내요. 네네. 그러면 IAEA라는 국제기구가 그 일본에 의해서 그냥 좌지우지되고 뭐 하는. 그리고 이 IAEA 보고서를 과학적 보고서라기보다는 정치적 보고서다. 예. 그러면 애시당초 문재인 정권 때 이런 거 하지 말자. 한국의 11개국에 들어가는 것조차 거부를 하고 예. 치료도 받지 말고 네. 우리는 원천적으로 믿을 수 없으니까 하지 말자.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자기들이 정해놨던 방침을 윤석열 정부가 계속 이어서 해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내는데 이제는 못 믿겠다. 해도 너무한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좀 외교적으로 좀 공부 좀 하고 좀 발언했으면 좋겠는데, 예. 뭐 IAEA는 이제 못 믿으니까 이제 민당 의원들이 유엔 가서 하자고 예. 그래요. 제가 참 헛웃음이 나왔는데, IAEA가 유엔 총이 결의에 따라서 탄생한 기구입니다. 네. 그리고 유엔 산하 기구고요. 예. 물론 이제 독자적인 자체적인 헌장 이런 걸 갖고 있는 준독립기구인 하나. 아마 민주당 의원들 가서 유엔 가갖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. 유엔 총회 안건으로 삼자 그러면 그거 IAEA한테 갖고 가라고 그럴걸요. 좀 대체 이제 이 네.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. 좀좀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